하나 둘. 아, 네. 아, 네. 뭐야? 아, 여기지. 저기 뭐 파는 데지? 뭐지? 여기가 맛집이라서 줄 서 계신 거예요? 아, 냉면집이라. 아, 감사합니다. 덥긴 더운데 에어컨을 끄자. 음식이 식으면 안 돼. 엄청 뜨거워 여보. 어때요? 아봉? 어때요? 오늘은 교촌 허니콤보 냠냠냠. 매콤한 신전 떡볶이에 찍어서 극당 버블티도 함께 준비했지. 먹는 건 홍차운데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신전 떡볶이에 교촌 허니콤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그 핫도그를 먹는데 신전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신전 떡볶이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얘만 먹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허니콤보도 준비를 했는데 이걸 사러 간다고 하니까 여운이가 버블티 좀 사다 달라고 해가지고 네, 브라운 슈가 흑당 밀크티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와, 맛있네. 와, 딱 좋은데? 이거 순한 맛 시켰거든요? 아, 이제 살살 매운 게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다. 잘 어울리네. 얘가 이제 살살 매콤한 게 막 올라오면서 좀 이렇게 매운데 싶으면 이제 달달한 걸로 딱 한번 눌러주고 먹고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찍어 먹어도 좀 어울릴까?
국물을 좀 더 가져와야 되겠어. 홍! 듬뿍 리필했습니다. 다시. 약간 찍어 먹는 거는 보통 맛이나 매운 맛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얘가 그냥 먹었을 때는 되게 매콤했는데 찍어 먹으니까 매운 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. 좋은데요?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먹는 손을 바꿔야 되겠어. 불편해. 얘 여기 이렇게 툭 걸리지. 얘 여기 걸리지. 또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보이지. 이래가지고 반대 손으로 바꿔야 되겠어. 짠! 아, 요 장갑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리트릴 장갑입니다. 원래 라텍스 장갑인 줄 알고 라텍스 장갑을 사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그런 게 아예 없다고 해요.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은 괜찮아요. 꼭 먹방할 때뿐만이 아니라 좀 일상생활에서 쓸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. 아 근데 이거 너무 치킨만 먹는데 공차 한번 먹어줄까? 공차 꽂을 때 꿀팁! 여기 끝에를 막고 이렇게 딱 막고 빡 하면은 잘 뚫린다고 합니다. 막고 한 번에 이렇게 깔끔! 맛있네. 와, 아 진짜 신기한데? 아니 저는 솔직히 여운이가 사다 달라고 해서 겸사겸사 그냥 사온 건데 원래 그냥 콜라를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냥 사온 김에 이것도 같이 먹자 해서 그냥 먹었는데 아니 잘 어울리는데요? 이게 왜 어울리지? 야.
왜 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? 치떡 치떡! 어떻게 같이 먹지? 동시에 입안에 넣는 거지. 아예 바삭한 치킨의 식감을 떡이 방해해서 둘이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양념 소스랑은 잘 어울려요. 국물이랑. 마무리. 아, 이상하다. 아까 초반에는 네다섯 개씩 막 잘 집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안 집히지? 마무리는 신전으로 하자. 아니 이러면 공차로 마무리한 거잖아. 아, 맛있네. 잘 먹었습니다. 아주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